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 애플이 5% 넘게 급등을 했고 어저께도 네. 4% 뛰었다가 하락했다가 결국은 꾸역꾸역 1.2% 상승을 했어요. 네네. 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31일 날 이제 세 주를 더 받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주식 분할을 되고 나서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뭐 이슈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식 분할 의미 없거든요.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아니, 기업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주식도 요즘에 네. 그 미국은 시스템이 그게 구현이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일부 우리나라는 뭐 모 증권사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미국 증권사들 찰스 스왑이라든지 뭐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애플 한 줄을 안 사요. 아니 벌써 거기는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네. 0.1주 사고 네, 뭐 0.2주 네. 사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 과거처럼 주식 분할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주식 분할 0.1주도 살 수 있다,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미 주식 분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래의 이득은 이미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라는 그래서 어저께 테슬라에 대해서 버블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고점이 4%인데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몇%로 끝난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을 때 좋은 거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것들은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상승하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애플과 관련돼서 어제 종가로 해서 기준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애플을 비롯한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상승을 하는지 여부도 관건이고 세 번째가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다우 30 종목 네네. 편출입이 있었잖아요. 편출입이요. 네. 시가총액 1위였던 엑슨모빌이 어느새 쫓겨나가지고 저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을 때의 시장의 움직임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에너지 업종들이 이제는 없어요.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다우30이라는 거는 그때그때의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애플이 4대 1로 줄어들면 네. 가중 평균, 아니, 그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우지수 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수를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불에서 4대 1이면은 뭐 한 70불. 네네. 그럼 조금 그 비중 속도가 아까 비중 영향력이 적어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00한 몇십 불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우가 500불일 때 1% 올라가면. 다우 지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었지만 이제는 별로 영향을 그렇지.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시킨 게 엑슨모빌을 발로 차내고 세일즈포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되게 컸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전체로 보면 에너지 업종을 상회해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포스가 들어간 거고 또 특이했던 거는 화이자. 전통적인 제약주를 빼버리고 네. 암젠 같은 바이오 업종을 집어넣었어요. 헬스케어 쪽으로. 예. 그다음에 레이시온 테크 같은 이제 방위산업체 빼고 허니웰 같은 경우 예전에 들어갔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12년 만에 들어가는 건데. 오랜만에 듣는 기업이네요. 예. 그 워낙에 복합적인 복합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바이오 업종들, 우리 흔히 말하는 모멘텀 성장주들의 시장이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쪽이 커지고 있다 파이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반영을 해서 다우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전체가 지금 현재 3, 4%씩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다우지수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도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그다음에 편출입 종목들 거기다 또 경제 지표 볼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 높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변동성도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네.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을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 날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라가면 좀 걱정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고 내려가면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를 것이고 그러면서 잭슨홀 컨퍼런스를 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망 장세일 네.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다우 편출입 얘기를 하니까 몇십 년 동안 다우 지수는 계속 우상해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종 좋은 것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군요. 미국 증시는요. 예. 알겠습니다. 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시장의 흐름의 변동성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어제와 마찬가지,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내일도 일단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지 계속 시장 흐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